안녕하십니까. 모란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란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모란배필 유튜브를 이제 개국을 했고요. 저희가 오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픈 기념을 그 기념하여서 음식들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모란배필 사이트, 그 사이트가 아니죠? 모란배필 유튜브 채널이 오픈됐는데, 뭐 앞으로 어떤 이제 각오가 있으신지. 저희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준비해봤어요. 저희 제작기도 보실 수 있고요. 일상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제품들 리뷰하는 거, 셀프 리뷰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또 앞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재밌는 영상거리가 있으면 많이 준비해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제 한복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퓨전 한복을 뭐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한복에 대해서 모란배필님께서 직접 리뷰를 하실 거고, 그 외에 재미있는 일상, 뭐 실험 영상이라든지 뭐 소소한 뭐 만들기 제작하는 거, 아니면 뭐 그냥 노는 거라든지 게임하는 것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까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토탈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요. 뭐 앞으로도 저희 좀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음식들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 많은 준비는 저는 이제 이 모란배필 편집을 하고 있는 박군이라고 하고 남성 모델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모란배필님 저희 이제 메인이시고, 이쪽은 제 친구인 이제 셰프를 하고 있는 셰프 이씨입니다. 이 음식을 네. 오늘 전부 다 준비를 해주셨고요. 아주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오픈 기념 영상으로 먹방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당일이에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살짝 내고 케이크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고 자 한번 드셔보시죠. 자, 여기서 곰 셰프님의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요거는 케이크 한번 기념을 해서 잘라보실까요? 일단 초부터. 아, 저희 채널 대박을 기원하면서 촛불 한번 같이 끄시죠. 네. 하나, 둘, 셋. 아, 커팅식도 한번 해야겠죠? 자, 일단 이거 칼점인가요? 네, 칼입니다. 잠깐만요. 요. 오. 한 조각 잘라볼게요. 네. 케이크가 특별하게 주문한 주문 케이크예요. 요거 오늘 수고하신 셰프님 거부터. 네. 요거 이렇게 케이크 하나에만 굉장한 많은 공과 돈이 들었습니다. 우와, 딸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그 채널 오픈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직 제작기부터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고 나서 저희는 매주 주 1회 영상을 업로드를 기본 원칙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은 일상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를 뭐 제외하고 제작기나 리뷰는 주 1회씩 올라가지만 일상은 언제든지 올라간 거를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가 될 수 있지만 뭐 주 2회가 될 수도 있고 주 3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업로드 될 겁니다. 맛있네요. 저희 기념을 할 만한 요리가 아주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먹어봅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크림 파스타를 좋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 재밌게들 봐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식들은 제가 계속 먹는 듯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쭉 업로드를 할 수는 없고요. 이 영상 바로 다음에 모란필름의 그 쿠션 제작기 영상 바로 올라갈 테니까 이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오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밌게 항상 즐거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Subscribe. 구독. Like. 좋아요. Comment. 댓글!